일단 커리는 진짜 훌륭해. 근데 라자냐도 되게 훌륭해 보여. 라자냐도 맛있게 생긴 거 먹고 싶어. 야, 근데 이거 드실래요? 너무 많이 치즈가 들어가서 몸에 괜찮을까? 몸에 괜찮을까? 조빈이 저희 거 한번 드셔보신가 봐. 아니, 요거. 아, 강남도님 거의 라자냐 지금 다 드시고 계세요. 야, 이탈리안 같아요. 야, 이탈리안 같아요. 자,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거 많이 드려? 많이 드려? 아니요. 눈이 확 밝아지셨네. 네? 인도식 카레. 인도식 카레. 다행이다. 시식을 못 해봐서. 시식을 못 해봐서. 아니, 파리야. 우리 쓰레기 아닌데, 뭐냐. 아니, 쓰레기 아니야. 음식인데. 밥을 또. 아, 정말. 진짜 너무하네. 이쪽에만 있네, 파리가. 정말. 지금 난 딱 드시네. 인도 커리에다가. 수저쟁찰전 지금. 수저 싸움. 경쟁이 치열합니다.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 거야. 남자 같다. 멋있다. 야, 맛있게 드시네. 비주얼 별로죠? 맛있게 드셔. 마음이 양식인가요? 마음이 양식인가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 정말. 회심의 건강주스. 정말. 회심의 건강주스. 사장님이 또 추천해 주신 레시피. 부황초 건강주스. 혹시 여기 사과 들어갔나요? 네. 맞습니다. 사과 못 드시죠? 네? 알러지 있어요? 아, 사과 좋아합니다. 완벽하죠. 조피디! 조피디 마셔요! 조피디! 아주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맛평가를 일단 다 드셔보셨으니까 어땠는지 한 분씩 조금 평가를 해주실게요. 성게알은 프라이팬에 데우거나 뭐 조리를 한 거는 이 날것으로 만든 요거보다 사실은 맛이 없었어요. 건드리지 않았던 게 낫다. 따로따로도 먹기가 좀 그래서. 지적거리지 마세요. 일단 파리 먹어야 돼요. 안동이 일단 파리랑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지적거리지 못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맛있었어요. 입맛이 딱 맞았어요. 사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 감독님. 약간 지금 미스를 하신 게 이런 면 이런 요리 대결에서 면요리는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뭐 성게 비빔밥이나 뭐 그런 게 있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이제 엄지를 들었던 우리 조피디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할 줄 아는데. 네? 맛있어요. 맛있죠 이거. 내꺼만 맛있다잖아. 이게 뭐 하고 이? 근데 저거는 아까. 그래도 저거는 드시더라고. 네, 이건 맛있어요. 바삭하고 약간 성게를 못 먹는 초보자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익혀가지고 오히려. 근데 얘네는 너무 성게 향이 세가지고.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취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각 나라의 여행을 못 합니다. 이태리, 인도. 망국기가 이렇게 차. 기분 좋으셔서 새 게임 하나 더 만드시겠네. 이거 가는 길에 만드시겠네.